존재의 숲입니다. 얘도는 지금부터 철학적 신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는 마태오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얘도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평생을 생각해 봤어. 비판하지 말라. 아니, 철학자는 비판을 먹고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비판을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학생들도 이성적 사고를 하고, 그죠? 비판적 사고를 또 배워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할 때도 있고, 건전한 비판이 없다 그러면, 심지어는 삶 자체도 불가능할 때가 있어. 그죠? 부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비판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얘도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봤던 것 같아. 이거는 예수랑 역사적 예수의 삶과도 상당히 모순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판은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판을 통하여 어떤 썩은 것들이 도려내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예수의 삶에서도 비판을 빼버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빠진다 그러나, 예수가 기존 질서의 주인들한테 어떻게 했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어. 물론 뭐 잘못된 경우에 비판을 했겠죠.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기도 하고, 니체 못지않은 어떤 비판의 이성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예요. 가장 싫어했던 게 위선자들을 가장 싫어했어. 예도가 볼 때 예수가 가장 싫어했던 게 위선자입니다. 위선이야, 위선. 위선이고 가면을 가장 싫어했어. 이 점에서 예수는 예수의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의도치 않은 가면을 잘 쓰잖아, 인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은 가면을 너무 잘 써. 가면이 뭐 100개도 넘는 사람도 많아. 우린 다 가면을 갖고 있죠. 그 가면을 발가벗기는 어떤 능력이 또 있어.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정신분석 못지않게, 그죠?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어떤 무의식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확 드러내는, 그게 이제 예수의 어떤 능력인데, 예수는 비판 중에 비판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 이게 이제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거죠. 예수한테서 비판을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성서의 절반이 거의 비판이에요. 근데 가면 쓴 자들을 아주 싫어했고, 또 한 가지가 이 가면은 도덕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해서, 도덕주의자는 위선자들이잖아요. 얘도 위선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위선을 발견했을 때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린 다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위선을 발가벗길 때 예수는, 예수의 비판은 어떤 철학자 못지않게, 그죠? 이 니체가 아주 신랄하잖아. 이 예수한테 배운 거예요. 이런 거는 여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가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교회에서 뭐 맨날 얘기하잖아. 예수는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 같이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어요? 헛소리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목사나 또 이 성직자들은 이상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는 뒤에 가서 비판 더 하면서 위선의 위선을, 그죠? 잘못하면 이게 비판하는 자보다도 이런 말을 하면서 고상한 척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면을 한 수십 개 쓴 인간들이, 그런 것들은 어떤 태도나 모습에서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는 기존 질서의 주인들이, 특히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위선을 행할 때에 이걸 못 참았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이 타인을 향하여 어떤 제도의 힘을 갖고, 아니면 형식주의적인 어떤 그 말이 형식이 돼서 어떤 태도를 통하여, 이 도덕주의를 가장 싫어했어요, 예수는. 그럼 막 가서 그냥 가면을 확 벗겨버려, 예수. 그러니까 곳곳에서 자기는 비판을 하면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 산상수훈에. 그 뒤에 이제 나오죠, 그죠? 네 눈가리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같은 그런 흠을 보고 비판하는데 웃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위선을 까발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거든. 위선자들이.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큰 흠은 못 보면서 타인에게 있는 아주 점과 같은 작은 어떤 단점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한 거죠, 그죠?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결국 비판하는 자의 어떤 네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라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비판하느냐? 개소리죠, 개소리. 예수만큼 비판을 좋아한 자가 누가 어디 있어? 박살납니다. 위선을 하는 인간들은 그냥 박살났어.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었던 자들과 친구로 지내는데 그들의 어떤 그 단점은 상당히 많이 덮어준 게 예수죠. 우리 이런 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 그 유명한 이야기. 예도가 이제 곳곳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창녀를 갖다가 비난한다. 저 세리들을 봐라. 나라 망칠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 어떤 흠이 있잖아, 그죠? 이들이 흠이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공격할 때, 그때 예수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있어. 해석학적으로 예수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나 약자들에게 이제 해방신학의 어떤 거예요. 응? 이게 복음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 그게 예수의 어떤 삶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게 남이 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저 새끼는 비난받아서 죽어야 될 놈은 오히려 예수가 비난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런 제도의 주인이고 지가 좀 안다 그러고 뭔가 응?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약자들을 향한 흠을 갖고 막 응? 비판하고 죄가 어떻느냐는 이럴 때 그냥 예수가 나타나서 니는 이 새끼야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비판은 거죠. 예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그 말은 모순돼요. 예수는 비판을 안 하고 산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맨날 비판했어요. 제도의 주인들, 높은 놈들 이렇게 오면 우습게 봤어요. 뭐야 이거. 이런 태도였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때 어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해석학적 우위를 두면서 그들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그 비판의 칼날을 갖다 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 인간은 막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을 예수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 이런 게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예수의 그 말은 자기한테는요, 어떤 모순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것 같아.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응?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비판적사고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이 말을 목사나 성직자들은 이상하게 쓰쳐먹을 때가 있다고. 응? 그럼 뭐 정치 토론, 사회 토론, 철학은 비판을 먹고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응? 뭐 니체 같은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면 뭐 응? 그럼 니는 데리다도 그래. 응? 데리다 보고 다른 철학자들이 주로 한 이야기가 맨날 해체만 하니까 니는 뭔데? 이게 이제 푸코가 이야기했던 거잖아. 니는 뭐야 그러면 뭐 이래 되는 거지. 이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문자 그대로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정신 분석학자 못지않게 오늘날 어떤 철학자 못지않게 비판적이었어요. 그 비판을 통하여 위선을 드러내는 요 부분은 예도가 볼 때는 니체나 데리다가 예수의 어떤 비판 이런 건 어디에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학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끝까지 추적해서 가면을 벗겨버려요. 예수도 곳곳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제도의 어떤 힘을 갖고 약한 힘을 제압할 때
이게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제2 논문 11, 12,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적용시켰다. 예수는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어떤 자기의 힘을 행사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행사한다기보다는 가면을 쓰고 행사할 때 이걸 못 참더라. 여러분 성서 한번 읽어봐요. 복음서. 재밌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의 비판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오늘 얘들은 이걸 말하려고 그랬어요. 예수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어떤 방점 역시도 잘못되면은 파르마콘과 같이 독약이 될 수가 있어. 비판해야 될 때 비판하지 말라. 이걸 쓴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비판할 때 정말 과감하게 했어. 망치를 든 자와 같이 박살을 내버렸어. 그런 면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 아, 어렸을 때 얘도의 아버지가 나보고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성직자가 될 놈이 맨날 뭐 비판한다 그러고 막 철학 하여 얘도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 못 받았어 아버지한테. 그 영혼을 죽이는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이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도가 가니까 그때도 이 나랑은 뭔가 이게 안 맞더라고. 그때도 뭐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지 비판하는 게. 어?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산책을 하면서 이 오랫동안에 이 예수가 했던 이 비판하지 말라 이 철학자로서 뭐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 아 예수가 어느 관점에서 했는지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소화가 되면서 아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이런 여기에 대하여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 예도 TV에도. 그래서 예도가 아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됐어. 여러분 좀 도움이 됐죠 이것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성직자나 뭐 아니면 성당에서 신부님들이나 이 소양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게. 나는 뭐 별로 교회에서 이 예수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에 대하여 제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주석도 그렇고. 근데 얘도가 전체적인 예수의 삶을 놓고 볼 때 예수는 그럴 때 비판을 아주 가했다라. 이것도 결국은 위선자들을 을 향하는 말이야. 근데 위선자가 아닌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 이런 정도로 예도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예도는 또 다른 고전의 깊은 샘을 파서 여러분들을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